안녕하세요. 꿈꾸는 신이입니다. 거제도 여행하면 제일 핫한 곳이 외도 보타니아가 아닐까 생각해요. 외도 보타니아는 한려 해상 국립공원 내에 있는 해상 식물공원이에요. 이창호, 최호숙 부부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남해안 천혜 비경의 결정체로 3천여 종의 꽃과 나무를 관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지난 11월 25일 도착한 식물 택배예요. 제라늄 두 종과 후쿠시아 네 종류가 도착했네요. 후쿠시아 한번 개봉해 볼게요. 후쿠시아는 꽃의 모양이 특이하고 화려해서 식물 가드너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후쿠시아란 독일의 식물학자이자 의사인 후쿠스를 기념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작은 모종인데 참 귀엽죠? 후쿠시아의 원산지 어딘지 알고 계세요?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지방 고산 지역인데요. 원산지를 알면 그 식물에 자라온 환경을 알 수 있어서 식물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즉, 원산지의 환경과 비슷하게 맞추어 준다면 가장 좋은 생육 환경이 되겠지요. 후쿠시아는 원산지가 안데스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20에서 25도에 따뜻하고 밤에는 5도에서 10도 사이에 서늘한 기온이 되는 환경에서 키우면 가장 잘 자란답니다. 추위에는 조금 강한 편이라 베란다에서 월동이 가능하고요. 약간 서늘하게 키우면 가지가 우짤하지 않고 짱짱하게 자랄 수 있지만 좀 더디게 자란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제 모두 개봉했고요. 귀염둥이 꿈나무들이랍니다. 모종들이 다 고만고만하게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이 안 돼요. 쉽게 눈에 띄도록 이름표를 달아주었어요. 후쿠시아는 초본성 목본 식물인데 풀처럼 막 자라다가 나무가 된다는 말이에요. 풀처럼 쑥쑥 성장이 아주 빠르다는 말이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을 그리고 겨울을 지나 봄까지 잘 자라는 환경이 되지만 30도가 넘는 여름은 아주 견디기 힘들어한답니다. 제라늄도 여름에 키우기가 힘들듯이 여름나기는 제라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럼 햇빛 관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모든 식물이 그러하듯 꽃이 피는 식물은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한답니다. 햇빛을 많이 받으면 꽃볼도 크고요. 꽃도 예쁘고 색도 진하게 예쁘게 필 수 있어요. 후쿠시아는 햇빛이 충분하고 관리만 잘 되면 1년 내내 꽃을 피우는 아이예요. 하지만 햇빛에 까탈스럽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햇빛만 있어도 잘 자라는 아이랍니다. 단 여름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서 키우셔야 한답니다. 레나 돌튼과 클라우디아 이 두 녀석은 꽃볼이 다른 꽃에 비해서 좀 작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목대로 키울 거고요. 윈스턴 처칠과 엘카미노는 수영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행잉으로 키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어릴 때부터 수영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함께 보실까요? 레나 돌튼인데요. 이 녀석 외목대로 만드는 과정 함께 보실까요? 겨순이 다글다글하지요? 아래서부터 겨순을 모두 제거합니다. 이렇게요. 생장점을 살려서 키가 자라고 겨순이 생길 때마다 계속 겨순을 제거해서 원하는 만큼 키를 키워주세요. 그리고 키가 원하는 만큼 자랐을 때 생장점을 자르고 계속 순집게를 해주시면 외목대 토피어리형으로 만들어진답니다. 후쿠시아는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수영을 관리해야 원하는 수영으로 만들 수가 있답니다. 저는 후쿠시아를 좀 춥게 기르는 편이라 아직까지는 성장이 빠르지 않지만 곧 화분 밑으로 뿌리가 나오면 큰 화분으로 분갈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흙은 제가 제라늄에 사용하는 피트모스를 배합한 흙을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펄라이트는 제라늄에 반만 넣어서 보습력을 높여줄 거예요. 특히 잘 자라는 특성상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효성 비료인 알비료를 함께 넣어 분갈이를 할 거고요. 또 한참 자랄 때에는 비료나 영양제를 2주에 한 번 정도씩 흙 위에 올려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코코피트가 주성분인 일반 상토를 분갈이 흙으로 사용하신다면 상토는 가볍고 물빠짐이 너무 좋기 때문에 흙을 조금 넣어서 보습력을 높여주는 게 좋답니다. 이 녀석은 풍성한 수영으로 자연스럽게 키울 건데요. 먼저 맨 아래에 흙과 붙어있는 잎을 제거한 다음에 생장점 부분을 순집기해서 양 옆으로 새순을 받아내고 또 새순이 나와 세네 마디가 될 때마다 순집기를 해서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순집기를 계속 하다 보면 꽃이 피지를 않아요. 후쿠시아는 순집기를 한 후 50일에서 60일 정도 되어야 꽃눈이 형성이 된답니다. 꽃을 먼저 볼 것인지 수영을 먼저 잡을 것인지 결정하신 다음에 관리해야 하겠지요. 만약에 순집기를 안 하고 그대로 키우면 후쿠시아는 바로 꽃봉오리를 만드는 꽃 욕심이 많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지만요. 그래도 저는 자라는 대로 키우기보다는 수영을 만들어 키우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이렇게 모종 관리를 하며 키우다 보면 빠르면 2월부터 꽃을 볼 수 있어요. 단 외목대는 당분간 꽃을 보기 힘들겠죠? 후쿠시아는 꽃이 피기 전에 가장 신경 써 주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병충해인데요. 총체벌레, 응애, 진딧물, 온실 가루이 등등 후쿠시아는 꽃이 예쁜 만큼 벌레도 많이 생긴답니다. 그러나 꽃이 핀 상태에서는 살충제를 뿌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피기 전 어느 정도 무성하게 자라면 주기적으로 한 2주에 한 번 정도씩
목초액이나 EM 희생액을 뿌려주어서 병충해를 예방해야 한답니다. 특히 총체벌레나 온실 가루이가 생기면 단순히 친환경으로 살균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병충해 오기 전에, 꽃이 피기 전에 필수로 방제해 주시면 아주아주 좋답니다. 병충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통풍이지요. 어쩌면 그 무엇보다 후쿠시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통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두고 통풍에 신경 써준다면 병충해도 예방되고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답니다. 또 한 가지, 후쿠시아를 키우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 관리예요. 겉흙이 마르기 전에 흠뻑 주셔야 한답니다. 제라늄은 물을 말리며 키워야 하지만 후쿠시아는 그 반대예요. 점점 자랄수록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만약에 물을 말린다면 애써 키운 후쿠시아를 한 번에 훅 가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후쿠시아는 물에 예민하답니다. 무성하게 자라고 꽃이 필 때에는 하루에 한 번씩, 때로는 아침 저녁으로 주어야 할 수도 있어요. 흙 상태를 살펴보며 흙이 마르기 전에 흠뻑 주세요. 물을 준 후에는 환기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후쿠시아 모종들 키우다 보니 욕심이 나서 밀레니엄과 스윙타임, 요 두 녀석 더 드렸어요. 스윙타임은 외목대로, 밀레니엄은 자연스럽게 키울 거고요. 앞으로도 요 녀석들 자라는 모습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소통해보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